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이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한 번에 다 이해가 안 된다더라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정리되니까. 다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세법은 눈으로 보는 학문이 아니라 손으로 하는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렸던 그림을 여러분 직접 한번 그리면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걸 계속 눈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어. 눈으로 보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다. 세법은 결국은 계산을 해야 돼. 실제 증여 이율 과세는 시험에서 계산 문제까지는 나왔던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양도세 제일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413쪽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네, 411조. 부당해예산 부인 규정 요거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부당해산 부인 규정인데요. 역시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 부분 중에 하나라서 좀 어렵게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뭔가 먼저 설명을 좀 먼저 드리고요. 그에 관련된 규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당행위 계산 부인입니다. 부인. 부인은 집에 있는 왼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써져 있네요. 뭐라고 써져 있어요, 여러분? 부당한 행위로 계산한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 얘기 여러분. 그러니까 세법은 그래도 다행인 게 뭐냐면 여러분 세법 용어로서 그 의미를 전달하고자 계속 용어를 바꾸고 있습니다. 한자를 한글로 그래서 어떤 용어를 봄으로써 여러분이 가능하면 의미가 전달될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 써져 있죠. 여러분, 딱 우리가 계속 취득세에서도 사실상 취득 가격을 적용하는 경우에서 무상 취득 또는 부당해산 부인 규정 이럴 때는 사실상 취득가를 적용하는 경우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뭔 소리야, 갑자기.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부당이란 말이 나왔는데, 자, 그 부당을 좀 설명드립니다. 일단 여러분, 여기 뭐라 써져 있어 보면? 부당. 정당한 게 아니죠? 그럼 우리 세법상 인정을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 부당한 행위로 취함으로써 계산한 것은 인정하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럼 이 부당해산 부인 규정은요, 첫째, 거래 당사자가 이제 누구 관계냐? 특수 관계인 관입니다. 특수 관계인. 특수 관계는 우리 조세 총론할 때 설명을 드렸어요. 조세 총론할 때.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형태에서 혈족 관계, 그래서 6천 이내 혈족과 4천 이내의 인적 관계라는 어떤 가족 관계. 두 번째, 회장님, 아니 저기 회사 사장님과 종업원의 관계. 세 번째, 회사와 회장님과의 관계. 네, 그런 사람들이 뭐야? 누구 가냐, 여러분? 특수 관계죠. 그래서 이렇게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서 자, 일반 이해 관계가 될 때는 제3자가 아니라 짜고 칠수 있는 우리 집 같은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 특수 관계인 간에 관련. 이게 가장 출발점이야. 부당행위 계산의 출발점은 여러분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라는 게 출발점이야. 그러면서 이 자와 거래인데 정상적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행위를 취함으로써 조세 부담이 어떻게 하면 부당하게 어떻게 되면 감소가 되면 증가되는 건 문제가 없어. 세금을 더 내겠다는 건 과세관청에 말려 안 말려? 안 말려. 근데 이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서 조세 부담이 어떻게 하게 정당하게 부당하게 부당하게 어떻게 되면 감소되면 이때는 그 양도자라는 납세 의무자가 한 행위라든지 행위 또는 계산을 행위 또는 계산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소득세법 등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시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소득세법 등 법률에 따라 세법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따라 다시 계산하겠다. 이게 바로 뭐다 여러분?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누구 간의 거래여서?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야. 그 거래로 해서 결론은 세 부담이 어떻게 돼서? 부당하게 감소가 돼버려. 이게 문제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야. 감소가 된가. 그럼 과세관청이 때린 세금이 커지는가 줄어드는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그 납세 문제가 한 행위라든지 계산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라서 소득세법에 따라서 다시 계산하겠습니다라는 게 바로 뭐냐? 부당행위상 부인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때 거래 유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거래 이러한 양도소득세에서 부당행위상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거래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고가 양수, 저가 양도. 두 번째가 아까 방금 전에 계략적으로 말씀드린 증여 후 양도.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랍니다. 자, 이 중에서 역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얘가 가장 잘 나오죠. 계산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증여 2월 과세와 비교해서 정리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둘 중에는 얘가 역시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요거와 아까 증여 2월 과세를 비교하면 뭐가 더 많이 나왔던 거고, 증여 2월 과세가 나왔던 거고요. 자, 그래서 요 두 가지인데 지금은 요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요거를. 그래서 요걸 1번, 요걸 2번으로 한다면 여러분 1번을 중점적으로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투자해갖고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 거죠. 그게 돈을 버는 가장 기본적인 철칙이죠. 기본적인 방법이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가. 그 목적물이 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거라도 싸게 사서 비싸게만 팔면은 차익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돈 버는 거죠, 뭐.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안 되지? 내가 사면 어떡하고? 떨어지고, 씨. 팔고 나면 어떡하고? 올라가고. 완장하여. 자,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돼. 요걸 이제 어려운 말로 말하면 어려운 말도 아닌데, 뭐, 저가에 사서, 어떻게, 고가에 팔면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뭐냐면, 저가 양수, 고가 양도야. 근데 얘는 지금 그 반대야, 반대. 얘는 그게 뭐다고요? 반대다고요. 저가 양수, 고가 양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판 게 아니라 얘는 거꾸로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뭐 해서? 비싸게 사서, 어떻게 더? 싸게 팔았다. 그럼 얘는 양도세 커져요? 줄어들어요? 줄어들겠죠. 줄어드니까 과세관증이 뒤집어지는 거야. 아, 세금을 더 때렸는데 얘가 더 못 때리게 만든 거죠. 그러면 이런 거래는 세법이 인정하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단 대전제 조건은 누구와의 거래일 때만이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요 부당행위상 부인 규정은 출발점 여러분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스타트야. 자, 이렇게 고가 양수 저가 양도 했을 때에 이 규정, 이 양도자가 계산한 걸 인정하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인정하지 않겠다입니다. 근데 이때 고가 양수 저가 양도할 때 부당행위상 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조건이 뭐냐? 누구지간의 거래면서 특수관계지간의 거래면서 비싸게 사서 뭐 했다고? 싸게 팔았대. 그럼 이때 부당행위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는 이때는 조건이네. 조건이 뭐냐? 자, 시가, 시장 가치죠? 시가와 실제 주고받은 가격, 뭐 대가.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3억 원짜리인데 시장에서 얼마짜리인데? 3억 원짜리인데 5억 주고 샀대. 그럼 얘는 미쳤어, 안 미쳤어? 미쳤어. 내가 미쳤어.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이전에. 아니, 3억 원 주고 사면 되는 걸 얼마 주고 샀대? 5억 주고 샀대. 그래서 이상하다 봤더니 누구랑? 특수관계인간이죠. 그리고 시장에다 내다 팔면은 내가 8억을 받을 수 있대. 시장에 내다 팔면 얼마 받는다고요? 8억. 근데 얘는 6억 원에 팔았대. 너 미쳤어? 그게 누구 지간에 거래돼? 특수관계인간이 이상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양도자의 계산을 인정하고 안 하고 예, 우리의 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시 계산하는데 무조건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발생한다 해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이 차액이 금액이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되겠죠. 뭐, 세세한 차이는 인정 안 하고. 그래서 결론 시가와 대가 두 가액의 뭐가? 차액이.
절대적 조건에서 얼마 이상이 되거나 이러면 3억 원 이상이 되거나 차익이 얼마 이상 차이가 나면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거나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여러분 시가에 얼마 이상 5% 이상 차이가 나면 그러면은 이때는 부당행위 부인 규정을 적용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뭐와 여러분 시가와 대가와의 두 가액의 뭐가 차액이 절대적 조건으로 얼마 이상 차이가 나거나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거나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몇 프로 이상 차이가 나면 시가의 5% 이상 요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외워야 되는 조건입니다. 못 알아들어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울 걸 외우셔야 되는데 외울 걸 외우지 못하면 맨날 어렵대. 그럼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번 왜 어려운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어떤 분은 참 강의하는데 힘든 분이 뭐냐. 어렵대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어렵대. 그럼 솔직히 제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그래. 그 어려운 걸 왜 해?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부동산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을 일반인이 알기 힘든 걸 여러분이 습득을 해갖고 여러분이 일반인한테 그런 여러분이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고 거기다 대가를 받아먹겠다는 사람들이야. 전문가 지식을 배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용이 씨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어려운 걸 여러분이 습득을 해갖고 나는 전문가로서 행위를 취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그럼 기본적으로 외울 걸 외우지 못해서 어려운 거는 문제가 없어, 사실은. 왜? 외우면 되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 나는 도통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대. 분명히 우리나라 말은 우리나라 말인데 못 알아듣겠대.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제가 나쁜 놈이거나 그분이 나쁜 놈인지. 선택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고가 양수, 저가 양도랑 거래를 적용할 때 무조건 적용한다고? 아니,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 시가와 대가와의 뭐가? 차액이 절대적 조건으로 얼마 이상 차이가 나거나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거나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지도 않더라도 시가의 몇 프로 차이가 나면 5% 이상 차이가 나면 이때는 부당해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겠다 그럽니다. 여기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럼 이제 가끔마다 질문 한 분이 계세요. 아니 시가는 뭐고 대가는 또 뭐예요? 그래요. 묻어버리고 싶어요 그냥. 시가가 뭐야, 여러분? 시세. 얼마짜리다고, 얼마짜리를. 얼마 주고 샀냐고, 대가, 실가를 말하는 거죠, 뭐. 5억짜리를 2억, 5억짜리를 7억 주고 샀대. 아니, 시장에 살면, 정상 살면 얼만데, 5억 원인데, 이걸 7억 주고 샀다니, 이거. 그럼, 거꾸로 한 거죠? 남들은 뭐 하는데, 싸게 산, 얘는 뭐 했다고? 비싸게 샀다고. 너 왜 비싸게 샀니? 물어봤더니, 누구 간에 거래돼? 특수강의. 그럼 특수관계인간이 거래해서 무조건 적용한다고? 아니, 하나 더 따져야 된다고. 어떤 조건?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절대적 조건 얼마 이상? 3억 원 또는 얼마? 시가의 5%. 요게 나와. 시험은 요걸 물어봐라. 그러니까 시험에는 요걸 가지고 여러분한테 부당해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거냐 말 거냐 여러분한테 이제 판단하시오. 그러는 거야. 판단하시오. 그래서 이 조건을 충족했다면 결론 어쩌란 얘기냐 결론 과세를 할 때 어떻게 과세할 거냐 그 얘기죠. 그럼 이때 과세를 할 때 우리 양도책은 여러분 대원칙이 무슨 가액이라고 했죠 여러분 양도책은 뭘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야 실지 거래가의 원칙이죠. 그런데 이때는 요 양도책 계산에 여러분 실가로 하지 말고 실가로 계산하지 말고 뭐로 계산하라 시가로 계산하라 그 얘기야. 요게 결론이야. 니네가 사고 판 가격으로 하지 말고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치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계산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결론 여기 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뭘 따져야 돼? 요 조건 충족 여부를 따져야 됩니다. 좀 제가 제대로 좀 설명하나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고 시험은 나오고 있고 왜 이렇게 어렵게 해요?
그럼 이제 환장하는 거죠. 시험에 나오니까 하는 거죠. 시험에 나오니까. 사실 이런 문제는 옛날에는 안 나왔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한 18회 이후부터 나오기 시작. 그러니까 점점 문제는 회를 거듭할수록 어려워져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요. 야, 남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대. 어, 이상하다. 그랬더니 누구인간이 거래돼? 특수관계인간이 거래돼. 그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간의 고가 양수 저가 양도 무조건 부당해산 부인기 적용한다고? 아니, 한 번 더. 결론, 그 시가와 대가의 뭐가? 차액이. 절대적 조건 얼마 이상? 3억 원 이상. 또는 시가의 몇 프로 이상? 5% 이상 차이가 난다면, 그때는 양도자는 뭘로 계산했겠지만, 실가로 했지만, 실가를 인정하고 안 하고, 안 하고, 뭘로 계산하겠다? 시가로 계산하겠다네, 시가로. 자, 이렇게 볼까요, 여러분? 자, 취득 당시와 여러분 양도 당시가 있어. 두 가액의 차이가 바로 양도 차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 자, 시가를 보니까 취득할 당시 가액은 여러분 시가가 얼마였냐? 3억 원짜리야. 그러니까 시장에서 얼마에 형성되고 있다고? 3억 원. 그런데 나는 얼마 주고 샀나? 그 대가를 봤더니 어, 5억 주고 샀대,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봐도 좀 이상해, 안 이상해? 뭔가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지? 여보세요? 3억짜리 5억 주고 샀다고. 그래서 어쩌다고? 자, 이제 양도 당시 합시다. 양도 당시. 양도 당시 가액이 여러분 8억 원이야, 8억 원. 8억 원인데, 실제 양도하기는 얼마 팔았냐? 7억 원에 팔았대, 여러분. 그럼 시장에다 내다 팔면 얼마 받으시는 걸? 8억을 받으시고 얼마 팔았다는 얘기야? 7억이다. 어, 그러면 이게 바로 뭐고? 그럼 요거는 여러분 결론 뭐야? 비싸게 산가? 싸게 산가? 그것도 모르겠어?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3억짜리 얼마 주셨다고? 오, 그럼 이거 우리 뭐라 표현한 거야, 여러분? 고가 양수. 얘는 싸게 판가? 비싸게 판가? 싸게 판 거죠? 이걸 뭐라 표현한가, 여러분? 저가 양도다, 그 얘기야. 어, 너 왜 이러니? 그 봤더니 이게 제3자 간의 거래가 아니라 누구지 간의 거래라는 얘기야. 특수 관계인 간이야. 그래, 그러면 그렇지. 이상하지. 그러면 이때에 이거를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중에 양도자는 뭘로 계산했을까, 지금? 이 양도자는 양도 차익을 뭘로 계산했어, 지금? 실가로 했다고, 실가로. 근데 이 실가가 지금 적법하다는 얘기야? 적법하지 않다는 얘기야? 적법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야. 왜 타당하지 않아? 비싸게 샀으고. 어떡하고? 싸게 팔았던 얘기죠. 자, 그러면 따지시다. 요거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 따지란 얘기야. 양도자가 신고한 요 실가를 인정할 건지 말 건지 어떡하라고요? 따지시라고요. 자, 따집시다. 첫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얼마, 여러분? 또 어려? 2억이잖아. 응. 그럼 시가와 대가 차액 얼마? 2억 원이. 자, 절대적으로 얼마? 3억 원 이상 조건을 충족했어요? 못했어요, 여러분? 못했죠. 근데 요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더 있다 그랬죠. 뭐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보라고. 그럼 지금 시가가 얼마, 여러분? 3억 원이죠. 3억 원에 몇 프로? 5%. 그럼 얼마, 여러분? 3억 10억. 또 어렵네. 이게 어렵네, 우리는. 아씨. 얼마야? 그쵸. 이게 어렵잖아. 1억 5천만 원인지, 1,500만 원인지, 150만 원인지. 그러면 시가의 5%인 얼마? 1,500. 3억 원 이상 차이는 나지는 않지만, 1,500, 5%, 1,500보다는 얘가 커, 안 커? 크죠? 그럼 조건 충족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했죠. 그러면, 이때는 양도차 계산서 취득가액을, 얘는 얼마를 했지만 지금? 5억 원 했지만, 취득가액 5억 원을 하지 말고, 얼마에 산 걸로 보라는 얘기야? 3억 주고 산 걸로 봐라, 그 얘기, 여러분. 이게 부당해산 부인 규정이에요. 10분은 뭐 아무것도 아니네.
집에 가서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하고 같이 한번 해봐. 엄마가 이렇게 해볼게요. 너 풀어봐. 이해, 혹시 되시나요? 여기까지 여러분? 네. 예. 자, 요거 이제 합시다. 양, 왜 올라가지 마시고, 양도 당시 얼마짜리를? 얼마에 팔았대? 얘는 시장, 시가보다 어떻게 해? 싸게 팔았네? 이상하다. 그랬죠. 그때 누구간이 거래 돼? 특수 관계인 간이 거래 돼. 그러면 조건 따져보자. 자, 시가, 대가 차이가 얼마죠? 1억. 역시 똑같죠. 얼마 이상 차이는 나진 않지만,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시가 얼마 여러분? 시가 얼마 여기? 8억. 8억 원에 몇 프로 여러분? 5%. 그럼 얼마 되죠? 5, 8, 40. 이제 이게 얼마인지 몰라. 4억이야? 4천만 원이야? 4천만 원. 이 금액보다 차이가 커, 작어? 커져. 그러면 조건 충족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이때 조건 충족했으면 양도가액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 계산할 때 얘는 지금 얼마 양도했다 신고했어? 7억. 7억 원에 양도했습니다라고 신고한 것을 7억 원을 인정하지 않고 얼마 양도한 걸로 보겠다고? 8억 원에 양도한 걸로 보겠다. 이게 바로 여러분 부당해산 부인규정인 고가 양수, 저가 양도입니다. 그러면 양도자는 어떻게 소득세 신고했느냐? 양도자는 자, 실지 양도 가액은, 실지 양도 가액은 얼마를 신고했어요, 지금? 실가, 얼마? 7억. 그리고 여기서 실제 취득 가액. 얼마를 신고했어요, 지금? 예, 네, 5억. 다 실가니까. 그러니까 양도자는 지금 원칙 뭘로 계산한다고요? 실가로 계산했다. 그래서 실지 거래가에 의한 양도 차익은 실지 거래가 양도 차익을 얼마로 계산한 거 여러분? 2억 원으로 신고했다 지금 그 얘기야. 그러면 세무서장은 그 실가로 신고한 거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 그 얘기야. 그러면 얘는 지금 양도가를 얼마로 신고했어요, 여러분? 7억 원이지만 우리 세법은 7억 원이 아니라 얼마 양도한 걸로 보겠다는 얘기야? 8억 원의 양도한 걸로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네. 자, 얘는 지금 얼마 주고 샀다 신고했죠, 여러분? 5억. 근데 우리 세법은 이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5억 원이 아니라 얼마 주고 산 걸로 보겠다는 얘기야? 3억 주고 산 걸로 보겠다는 얘기야, 여러분. 자, 그러면 양도 차익은 얼마 되는 거죠, 여러분? 5억 원이죠. 즉 양도자는 양도차익을 얼마를 신고했지만 2억이지만 세무서장은 2억이 아니라 얼마로 발생한 걸로 보는가? 5억 원으로 한 걸로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뭐다 여러분? 부당해산 부인규정의 고가 양수 저가 양도입니다. 어렵나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렵게 느끼면 제가 잘못한 거니까 여러분 딱 요것만 보면 돼. 절대적 조건 얼마? 절대적 얼마? 3억. 근데 시험은 여러분 요거 갖고 힘이 잘 안 걸어. 왜? 이거는 단순하니까. 4억이 차이 났다. 양 차익이 얼마 발생했다고? 4억. 그럼 무조건 적용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3억 이상이 나면. 그러니까 요거 갖고는 출제는 잘 안 물어봐. 그 대신 상대적 조건 뭐 시가의 몇 프로 여러분? 5%. 그래서 요거를 절대적 금액은 얼마고 3억 원 이상이고 상대적 비율은 5% 이상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3억. 3억 아니라 웬수죠 그냥. 자, 그래서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절대적 조건 얼마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시가의 몇 프로 차이 나면 5% 이상 차이가 나면 이때는 양도자는 뭘로 계산했더라도 실가로 계산했더라도 실가를 인정하고 안 하고 안 하고 뭘로 계산하세요? 시가로 계산하세요. 이게 바로 뭐다고 여러분? 고가 양수 저가 양도 부당해산 부인규정입니다. 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자, 그럼 조건 하나 바꿀게요. 뭘 또 바꿔? 자, 실가가 5억 원이 아니라 여러분 3억 2천만 원 주고 샀답니다. 얼마? 3억 2천만 원. 얼마짜리를? 3억짜리를 3억 2천만 원 주고 샀답시다. 그럼 여러분 딱 봐도 여러분이 봐도 차이는 발생하지만
그렇게 크다라고 느끼지는 않죠. 자, 그래서 봅시다. 그러면 따져. 차액 얼마 이제는? 2천만 원. 절대적 조건 얼마 여러분?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이제 따져죠. 뭐, 시가. 지금 시가 얼마 제시됐죠? 3억. 3억 원에 대해서 몇 프로 여러분? 5%. 그럼 얼마 여러분? 1,500만 원. 예, 크네, 그래도. 에이, 그러면 3억 1000으로 합시다. 이런, 씨. 죄송합니다. 실수. 얼마? 3억 1000만 원. 에이, 씨. 그러면 절대적 조건 3억 원 이상 차이는 아니죠? 그렇지만 시가 얼마? 3억 원에 몇 프로? 5%인 얼마? 1500보다도 얘가 어떻게 작죠? 그러면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큰 금액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이때는 그냥 실가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그냥 인정하겠다는 얘기야. 얼마 주산 걸로? 3억 1000만 원을 주고 인정. 그냥 그대로 인정할게. 그래.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요 고가 양수 저가 양도일 때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 다 한 번 더 따는데 시가 대가의 차액이 절대적으로 얼마 이상 차이가 나거나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 상대적으로 몇 프로 시가 몇 프로 5% 이상 차이가 날 때만 적용하는 거고 이 차이가 나면 안 나면 안 나면 그냥 실지 거래가 그대로 인정해 주고 차이가 나면 뭘로 계산하고 시가로 이게 바로 고가 양수 저가 양도다. 됐나요, 여러분? 예, 이렇게 합시다.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차익 다음으로 제일 어려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자, 마무리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디로 가느냐? 신고납부 갑시다. 414조 신고납부. 별표 3개. 여기는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계속 했던 부분이죠? 네. 자, 양도세 신고납부 갑니다. 저는 뭐 올해 역시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건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누가 신청하는가? 납세 의무자가 부동산 등을 양도하면 자발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신고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소득세는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 몇 년 동안?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총액에 대해서 소득을 계산해서 그에 따른 소득세를 다음 연도 언제부터?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뭐 해야 되는가 여러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대원칙인 거죠. 그래서 바로 어저께가 소득세 신고 기한이었습니다. 언제 거? 작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나. 물론 저도 예, 그저께 해갖고 예, 후배 세무사를 족쳐갖고 환급을 받았는데 왜 세법이니까 불쌍하잖아. 민경은 돈을 많이 벌니까 세금을 많이 내지만 세법은 돈을 못 벌기 때문에 환급을 받아요. 국가가 불쌍하다 해갖고 돈을 돌려준다 나한테는. 예? 자. 그래서 어제가 바로 뭐하는가? 소득세 신고 납부였죠. 그럼 결론 내게 여러분, 소득세는 몇 년 단위로 들어온다? 1년 단위로 들어온다. 1년에 몇 번 내라고? 세금을 한 번 내라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내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과세관청도 내년 5월, 올해 거는 언제 돼야 돼? 내년 5월달 돼야 돈이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봐. 여러분 아저씨 월급이 매달도 지금 길어 죽겠는데 1년 단위로 들어온대. 1년에 한 번씩 목돈을 주겠대. 그럼 여러분은 환영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왜 반대해? 목돈을 받지, 1년치를? 왜 반대하죠? 또 생각해봐야 돼, 집에 가서? 응? 아, 나가는 건, 돈 나가는 건 매일 나가는데, 들어오는 건 1년에 한 번 들어온다 생각해봐, 여러분. 우리 한 달, 한 달도 길어, 안 길어? 여러분 안 기나 보다. 저희 집은 맨날 길대. 왜 너는 한 달에 한 번밖에 돈을 안 들어오니? 매일 갖고 들어오지 않고 있을게요. 나가는 건 매일매일 나가는데. 그래서 세법이라고 그래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세관청이 너무 힘들어. 또 여러분 1년치 된 세금을 한꺼번에 내면 금액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걸 조금 서로 완화시키자 해갖고 내가 올해 부동산을 뭐 하면
양도를 하면. 자, 이렇게 설명이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왜 다음 때부터 문제 풀이죠? 네. 이제 이렇게 설명 못 해. 그래서 지금은 사실 뭐 이런 과정에서 별로 차이들이 없습니다. 다 안전에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빠지냐? 문제 풀이 하면서부터 이제 한 번, 두 번, 퉁, 퉁 튕겨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분 중에 시험 보는 그날까지 몇 분이 남아있을지는 저도 알 수는 없어요. 그럼 본인한테 달려있어요. 아예 나는 오래 그냥 1차 말해야 된다. 그 자세 취해서 그냥 주구장창 앉아있죠. 그래도 그나마 그건 다행이죠. 자, 어쨌거나 똑같아. 누구도 과세관 정도로, 그건 납세 문제도. 자, 이렇게 양도한 소득이란 소득세를 다음 년도 1년치를 한꺼번에 모아서 세금을 내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받는 사람도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내가 부동산을 뭐 하면? 양도하면. 양도한 날도 일정한 기한에 요 양도 물건에는 소득세를 어떻게 하라? 신고하고 좀 뭐 해달라? 납부해달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신고가 몇 개 나오는가? 두 개.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거죠. 뭐 하고 여러분? 확정신고와 뭐로 나누는 거 여러분? 예정신고 두 개로 나누죠. 결론 냅시다. 양도세 신고는 몇 개로 구분한다 여러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몇 개? 두 개. 뭐 공부하신 분들은 다 이제 이런 거 다 아는데 굳이 뭐 또 아냐. 반복하는 거죠, 뭐. 자, 그럼 결론 낼게요. 이때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둘 중에 어디가 더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 예정신고 중요합니다. 예정신고. 답은 여기서 찾으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문제에 뭐가 나와도 확정신고 나도 얘는 답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여태 기출문제 분석해보면 여러분 확정신고에서 답을 물어본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요 신고 납부 나면 다 어디서 물어봤다고 여러분? 예정신고 납부에서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정리할 거 우리 몇 가지 했죠 여러분? 마지막 세 가지. 첫째 뭐죠 여러분? 신고 대상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번이 마지막이야. 둘째 뭐죠 여러분? 신고 기한. 세 번째 이러한 예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였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세법상 차이가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그 얘기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랬어요? 그러면 저희가 누차 강조하는 게 신고 기한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공인중개사가 양도자한테 이건 얘기해 주란 얘기야. 그 다음에 누가 할 건지 뭐 신고 대상자 별표나 저는 올해 이게 더욱더 중요도가 올라갔다. 예전에 이게 더 중요했는데 지금은 얘가 더 중요하죠. 올해 개정됐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 여기서 우리가 예정 신고 납세 정리할 것 딱 몇 가지 여러분 세 가지 뭐 신고 대상자 둘째 뭐 신고 기한 세 번째 뭐 여러분 신고 납부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차이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신고 대상자 같이 볼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보시면 됩니까? 415쪽 보시기 바랍니다. 맨 위. 자, 밑줄. 누구죠 여러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양도한 거주자. 밑줄 쳐져 있나요 벌써? 네, 밑줄은 다 쳐져 있어 이미. 누가 쳤는지 모르겠는데 다 쳐져 있어. 자, 근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 가로 읽어 닫고 자, 뭐는 제외한다고 했죠 여러분?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일 때만 신고하는 거죠? 적으세요. 뭐하고? 부동산 등일 때와 주식일 때만이죠. 그럼 결론은 예정신고는 누가 하는 거냐?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라면 다 하는 겁니다.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면 다 하는 거죠. 단 이때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의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때 양도하는 과정에서 자 뭐가 발생했죠 여러분? 양도 차익이 없거나 또는 양도 차손이 발생했다. 그래도 뭐는 하라? 신고는 하라. 신고는 하라. 얘들의 공통점은 뭐라고 했죠 지금 여기? 그렇죠. 납부할 색이 없다. 그래도 납부할 색이 없다라고 뭔 해다오? 신고는 해다오. 신고. 아저씨가 저녁 먹고 들어온다? 어, 웰컴 투죠. 뭐. 환영이죠. 단 전화는 좀 걸어달라. 밥 먹고 들어온다고. 그 얘기 여러분. 응. 자, 신고 기한 갑시다. 자, 신고 기한은 뭐하고? 부동산 등과
뭐죠, 여러분? 주식 등 두 가지로 나누죠. 근데 역시 주식 등은 단 한 번도 답으로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나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식은 거래 빈도수가 커, 작어? 거래 빈도수가, 거래 빈도수. 많죠, 많죠. 제가 가끔 가다 시간 날 때 성내동 도서관 가면은요, 거기서 그냥 앉아서 하루 종일 주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 샀다 팠다 살았다 팠다. 결국은 쪽박인데. 그래서 그렇게 해가고는 개인이 돈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워낙 거래 빈도수가 많으니까 그 거래할 때마다 신고하는 부담이 커지니까 얘는 딱 하나. 올해부터 개정된 게 뭐죠, 여러분? 반기별. 작년까지는 분기별. 올해부터 뭐? 반기별. 아씨, 또 분기는 뭐고 또 반기는 뭐냐. 요거. 자, 부동산은 뭐야? 월별, 월단위죠, 월단위. 그래서 부동산은 다시 뭐와 원칙과 뭐로 구분해야죠, 여러분? 예외로 구분하셔야죠. 원칙과 예외. 자, 요거 뭐 안 써도 되죠? 예, 원칙. 언제죠, 여러분?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몇 월 이내? 2월 이내. 이런 건 외워야 되는 거야, 이런 건. 이거 안 해놓고 왜 이렇게 어렵냐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뭐. 자, 오늘 며칠이죠? 6월 1일. 2일이야? 알았어. 아이, 그냥 치고 들어오시나, 그냥. 2일! 그래, 2일. 그러면 오늘 6월 2일에 양도했다. 그럼 언제까지 예정 신고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응? 빨리빨리 얘기해. 언제야? 8월 말이야. 그냥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2월 말로 도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응. 그럼 6 더하기 2는? 잘했어. 응. 그거야. 뭐 어려워. 나 도대체 어렵다는 사람이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 이거야. 뭐 어쩌라고. 뭐 더 있어? 근데 뭐가 있죠, 여러분? 예외. 네, 그렇죠. 어렵게 느낀 건 제가 설명을 잘못한 거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번 보시면 돼, 책을. 자, 예외가 있어. 자, 이게 어디대, 여러분?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 매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흐름만 쫓아오세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매매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어디서 적용하는 거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죠? 맞아요? 네. 맞잖아.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는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가 중개법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바뀌면서 이게 바로 국계법에서 올라온 거예요. 바로 중개법으로 넘은 거죠. 뭐. 자,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죠.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는 토지 매매인데,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서 뭐 토지의 매매가 있으면은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 이제 중개법에서 배우신 거야. 저는 거기까지 못 들어가고요. 근데 문제는 얘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했다 그러면 양도를 했다. 그 얘기죠. 자,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요 조건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여러분? 응?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를 받아야 된다며, 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 매매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무효. 여기에 대한 법률적 관점은 이제 어디서 배웠냐면 민법에서 아마 배우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요때 요 무효. 그러면 대금, 여기 조건 잘 봐. 허가 전 대금 청산이죠. 허가 전 대금 청산이니까 대금 청산이라는 양도 현재는 아직 허가를 받은가 못 받은가? 못 받았죠. 그러니까 이때 토지 매매는 어떤 상태인 거야? 무효인 상태죠. 그런데 허가를, 이 토지 매매에 대한 허가를 언제 받았냐 봤더니 7월 5일에 허가를 받았대. 그러면 이때 6월 2일은 무슨 날이 뭐지만 무효지만 여기 때는 뭐로 바뀌는 거야? 유효로 바뀌는 거죠. 이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대금 청산 현재는 양도를 보고 안 보고? 안 보고. 유효가 됐을 때 비로소 우리 양도소득세도 뭐 한 걸로 보겠다? 양도한 걸로 보겠다, 그 얘기 여러분. 그럼 이때는 양도일 기준이야? 허가일 기준이야?
자, 요때는 허가일이죠. 허가일. 원칙은 어떤 날 기준이죠? 양도일이죠. 단 여기 양도에 속한 달이 무슨 날? 말일. 허가일에 속한 달에 뭐? 말일. 나머지는 다 똑같아. 요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야. 어떤 날을 기산점으로 삼을 거냐 그 얘기죠. 이해하셨죠? 예. 자, 하나가 더 있죠. 작년에 신설된 데 아직 시험에 나왔습니다만 단독 문제는 아니지만 자, 부담부 증여. 자, 제일 내일이죠, 내일. 내일 세법 특강이죠. 네. 예. 그래서 내일 세법 특강 들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얼마짜리 아파트 드린다 그랬죠? 5억짜리 아파트 드린다 그랬어. 많이들 힘드실 겁니다. 요즘 계속 연작으로 일요일날 특강 듣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자, 요런 한번 또 고생을 좀 거쳐야만 또 어느 정도 짧은 시간에 여러분 좀 확 정리가 되는 게 있으니까, 예, 내일 좀 힘드시더라도 같이 한번 하루 사이에 중요한 거 위주로 해서 시험에 나올 거 위주로 해서 한번 쭉 훑어보는 걸로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소에 세법 공부 못했더라도 내일 한번 쭉 짧은 시간에 전체 훑어보면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여러분이 꼭 정리하는 시간 가지시면서 자, 요때 내일 오신 분한테 제가 얼마짜리 드린다고요? 5억짜리 아파트 드린다고 그랬죠? 근데 은행 대출금 얼마 남아있다고 써야지? 2억. 그걸 여러분이 뭐 한다고? 인수하시는 조건을 제가 뭐 하겠다고요? 증여. 그때 여러분 받는다고 해서 안 받는다고 해서 받습니다 그랬어. 받는다고 말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적 마인드죠. 왜? 빚 얼마 또 안 와도 2억을 또 안 와도 얼마 남아? 3억. 자, 그럼 우린 딱 부담보증은 요거죠. 여러분이 채무 인수에 2억은 앞으로 뭘로 내야 되는 거고 양도소득세. 남은 3억 얼마는? 3억은 뭘로 내야 돼? 증여세. 요 부담부 증여에서 채무 인수액은 뭘 내야 된다 이러면 양도소득세 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요 부담부 증여에 대한 채무 인수에 대한 양도세는 언제 내냐 그 얘기죠. 이때는 어떤 날 기준? 양도일. 즉 부담부 증여일로부터 자, 여기는 몇 월 이내지만 2월 이내지만 여기는 몇 월 이내다 여러분? 3월. 예,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앞에 꼭 못 해도 좋아. 이것만 기억해 그러면. 원칙은 몇 월인데 2월인데 여기는 몇 월이다 여러분? 3월. 그럼 여기 3월로 한 이유는 뭐랬죠? 그렇죠. 증여세 신고 기한과 마친 겁니다 그랬죠. 그러면 작년까지는 2월달 2개월이 된 날에 양도세 3개월째 될 때 증여세 두 번 갔단 말이야. 이걸 올해부터는 어떻게 하자? 한 번에 끝내자.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네. 예. 자, 그런데 올해 여기 봅시다, 이제. 이게 어려운. 그러면 여러분, 이거 잠깐 볼까요? 양도일은 6월인데 허가는 언제 받았다, 여러분? 7월 5일. 그러면 이때 예정 신고 기간은 언제가 되는가? 이날 기준이야? 7월 기준이야? 7월 이날. 그러니까 몇 월이야? 9월이죠. 자, 요 때, 요 7월 5일이 만약에 부담부 증여일이었다면 언제까지 되는가? 10월 말. 그죠? 응, 이거야. 뭐, 별거 아니야. 교수님, 나 이거 자꾸 까먹어요. 그럼 적어가, 손가락 마디마디에다가. 2개월, 허가일, 3월, 이거 적으면 되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저는 요걸 강조하고 싶네요, 여러분. 자, 예정 신고 기한 때, 신고를 안 했대. 뭐 하려면 아는 사람 있어. 그리고 자, 근데 예정 신고 때 신고 안 했다. 그러면 예정 신고 기한 때 신고 안 했으면 확정 신고 여부와 관계시 없이 일단 못 때려야 돼. 무조건 못 때려야 돼.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때려야 돼? 20% 때려야 되죠. 뭐. 자, 신고는 했는데 여러분 적게 신고했대. 법에 따라서 신고할 금액보다 어떻게 했대? 적게 신고했대. 과소 신고했대. 그러면 너 왜 과소 신고해서 과소 신고가산세 몇 프로 때려? 그러면 10% 때린 거죠. 자, 이때 여러분 다시 하나 가산세 부과할 거냐 말 거냐 확정 신고 여부와 관계이시 없이 일단 무조건 안 했으면 때리는 거야. 왜? 예정 신고는 뭐니까 강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무슨 규정이라고요? 강제 규정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하는 강제 규정입니다.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뭘 때린다? 가산세 때린 거죠.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여기 봅시다, 이제. 확정 신고는 언제까지 하는 거죠, 우리? 다음 연도 5월달. 그러면
오늘 올해 양도했다. 그럼 언제 내라는 얘기야? 내년 5월달 얘기죠. 자, 그때 확정 신고 때까지도 계속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대, 여러분.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또 다시 가산세 때리나요? 또 다시 가산세 때린 것은 아니다. 이미 여기서 때렸기 때문에 중복해서 때리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자, 근데 여러분 신고를 했대. 자, 요게 올해 개정된 거야. 언제는 안 했지만 예정 신고 기한 때는 안 했지만 확정 신고 때 신고했대. 그러면 이때는 그래도 늦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했죠. 그럼 우리 세법은 그래 잘했다. 그럼 원래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때려야 되지만 20%를 때려야 되지만 요 놈의 네가 자발적 기한은 늦었지만 그때 했으니까 기특함을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50% 어떻게 해줘? 경감해 주는 거죠. 그럼 결론 몇 프로 때리겠다는 얘기야? 무신고 가산세 여기는 몇 프로 때리는가? 10% 때리겠다 그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네. 예. 자. 자, 예정 신고 때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적게 신고했다고 하면 무조건 못 때렸죠? 과소 신고 가산세 몇 프로 때렸어요, 여러분? 20%. 자, 이자가 10%. 예. 자, 이자가 확정 신고 기한까지 요 적게 신고한 거에 대한 별도의 수정 신고를 하지 않았대. 제대로 신고했다고 안 했다고? 안 했대. 그러면 예정 신고도 과소 신고하고 확정 신고 기한까지 별도의 수정 신고가 없다 해서 또 다시 가산세 때린다고요? 아니, 또 때리지는 않는다. 이미 때린 상태니까. 몇 프로? 10%. 그런데 여러분, 5월 확정 신고 때 뭘 했대, 여러분? 수정 신고를 했대. 야, 세무서장아. 아, 나 그때 신고할 때, 예정 신고할 때 내가 잘 몰라서 적게 신고했다. 더 내겠다라고 뭐 하는가? 수정 신고를 했대. 그럼 기특해, 안 기특해? 기특하잖아. 내가 잘못했어요라고 인정을 하잖아. 그러면 사람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그때는 거기에 대한 제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과소 신고 가산세 몇 프로죠, 여러분? 10%. 요 놈의 몇 프로를 50% 감해주는 거죠. 그럼 10%에 5%니까 50%니까 몇 프로 빼주는가? 5%. 그럼 몇 프로 때리겠다니까 5%의 과소 신고 가산세 때리겠다고 합니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예, 요게 올해 신설된 규정입니다. 2018년도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몇 프로 감해준다는 거, 여러분? 50% 감해준다라는 거. 꼭 좀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제일 급한 거 여기까지 했으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남은 부분 이제 우리 양도소득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